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상경입니다. 자, 다들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이었지. 그래서 아마 많이 긴장들 하고 봤을 것 같은데 1등급 컷이 지금 87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난이도가 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면 문법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엄청 많이 틀리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연습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문제를 아직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모의고사 이제 실전 문제풀이 공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시면 훨씬 더 지금 성적보다 더 좋게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못 받은 친구들은요 다음번 모의고사 때 받을 수 있게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달리시면 됩니다. 한 가지 선생님이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사실 1학년 지금 1컷이 87이잖아. 근데 2학년, 3학년은 컷이 훨씬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험보다 학년이 올라가면 아주 아주 훨씬 더 어렵게 그렇게 국어 모의고사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난이도를 생각을 하시고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당장 지금 이 모의고사에서도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으면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잖아. 그지? 그러니까 큰 공부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본인의 취약 영역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 특히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어차피 모의고사는 1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객관식 문제잖아. 그러니까 영역별로 어떻게 시간 안에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대비와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영역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전반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 자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에서 자, 10번에 해당하는 영역이 화법과 작문이에요. 자, 화법, 작문. 사실 이번 겨울방학 때 아마 국어 공부들 다 했을 것 같은데 화법 작문 공부보다는 이게 뭐 문법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비문학이라든지 이쪽을 아마 대부분 공부를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화작이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정답률이 뒷부분에 비해서 1번에서 10번은 좀 정답률이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화작은 원래 다 맞아야 되는 파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내가 좀 화작을 못한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개 실수 그리고 시간을 엄청 끌어요. 그럼 화작에서 시간을 끌면 문법 그 뒷부분 문학이랑 비문학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아예 한두 지문 못 풀게 되는 거야. 그럼 점수가 한 20점씩 떨어져요. 한두 지문 못 풀게 되면 그럼 국어 점수가 정말 박살이 나는 거지. 그래서 화작은 일단 제 시간 내에 시간 끌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고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우리 3월 그 모의고사 첫 시험에서는 6번이랑 9번을 좀 많이 틀렸더라고. 정답률이 70%대가 나왔는데 정답률 70%대면 화작치고는 꽤 많이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주 어려웠냐? 그건 또 아니에요. 조건이 좀 걸려있고 너네가 이제 안 풀어본 문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볼게. 자, 일단 1번은 10번까지 화작인데 자, 화법은 말하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말하기에 관한 질문이고 정확하게는 말하기 듣기긴 한데 말한 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지문으로. 근데 작문 같은 경우는 글쓰기지. 글쓰기. 그래서 누가 이제 그 글 쓴 걸 갖다가 제시글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화작이 대부분 세 질문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법 단독 질문이 출제가 돼요. 화법 단독 대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리는 화법과 작문 융합. 융합 질문 자리가 좀 출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자리가 작문 단독. 이렇게 이제 세 질문 가지고서 열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법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지? 근데 보통 화법이 유형이 두 개가 있어. 말하는 질문이긴 한데 혼자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명 이상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질문도 있어. 근데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읽는 스타일이 좀 달라. 잠깐만 설명해볼게. 일단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화법 단독 지문 자리에 혼자 말하는 지문이 나왔어. 혼자 말하는 대표적인 지문 유형이 발표라든지 연설 같은 거예요. 그럼 너네 생각해봐. 발표나 연설은 주제가 있을까 없을까? 주제가 있지. 보통 뭔가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고 뭔가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 뭔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쭉쭉쭉 나열되는 비문학 스타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 스타일도 거의 대부분 비문학 문제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법 단독인데 한 명이 말을 하는 이런 화법 단독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스타일로 읽으면 된다. 근데 비문학보다는 정보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막 처음부터 이게 첫 지문이니까 나 진짜 잘 읽어야 돼 이러면서 막 엄청 꼼꼼하게 막 하나하나 정독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시간 모자라요. 뒤로 가면. 큼직큼직하게 흐름만 잡고 빠르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앞부분 화법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너네가 그냥 빨리 읽고 밑줄만 잘 치고 지나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흐름만 놓치지 말라고 나중에 가서 다시 찾아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비문학처럼 읽어주시면 되고 문제 유형 자체는 두 가지 정도로 출제가 돼요. 내용 일치. 내용 일치는 이제 읽으면서 큼직큼직한 흐름 잡으라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약간 독특한데 말하기 방식 문제. 말하기 전략 문제를 여기서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화법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하기 전략이 있어. 뭐 비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비언어, 반언어적인 표현. 비언어는 뭐냐면 언어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손가락을 뭐 이렇게 딱 가리킨다든지 뭐 여기를 보십시오 하면서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윙크를 날린다든지 이런 거 얼굴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이 비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언어 같은 경우는 반만 언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로 하는 거긴 한데 언어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목소리요. 목소리. 목소리의 크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높낮이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조절해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당연히 말하기니까 당연히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 같이 지문에 담겨 있어. 보통 뭐에 들어가냐면 괄호. 괄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대표적이고요.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앞부분에서 뭐 내용을 안내, 순서를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청중한테 질문을 막 던진다든지 질문을 던진다든지 혹은 뭐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건 이제 글마다 다르죠. 등등등 여러 가지 말하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충 나오는 패턴이 비슷해. 기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이 두 번째 융합 지문 자리에 이번 시험에서도 그랬는데 두 번째 이 융합 지문의 화법 자리에 두 명 이상이 말하는 지문이 들어갈 때가 많거든. 자, 두 명 이상이 말을 하는 지문이 들어가면 이때는 좀 쉬워. 제일 쉬우면 대화. 지금 대화 나왔지. 제일 쉬운 거야. 대화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토의, 토론. 이런 게 더 어렵죠. 그런 건 조금 더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끌어들여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토의 토론으로 가면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통 두 명 이상 말하는 이런 화법 지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 이게 단순 내용 일치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어떤 그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 보통 의견을 얘기해요. 대화를 할 때는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거든.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냥 의견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거를 많이 물어보니까 근거를 체크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앞에 말했던 애의 말에 뒤에 말하는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물어봐. 반응. 수용하는지 반박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물어보니까 근거와 반응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문은 사실 작문은 지문을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봐. 이게 글쓰기 지문이거든. 근데 보통 학생이 쓴 초고 학생이 처음 쓴 글을 제시문으로 제시를 해요. 그럼 학생이 처음에 글을 썼는데 뭐 얼마나 어렵게 쓸 수 있겠어. 학생이 쓴 글인데.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화작에서 틀리면 작문 쪽을 좀 많이 틀려갖고 와. 이유가 뭘까? 문제가.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해요. 조건이 많이 붙어요. 아니 지문이 쉽다 보니까 지문에 대한 단순 내용 일치만 출제를 하면 애들이 당연히 다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추가 자료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쓴 이 글을 고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조건, 유형,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다가 조건을 놓쳐서 어디를 잘못 봤어 이런 식으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 해서 작문을 읽으실 때는 작문을 그 문제를 풀을 하실 때는 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 자, 문제 조건을 제발 끊어서 보세요. 엄청 급하게 읽느라고 막 날라가면서 읽는 친구들이 있어. 막 그 반대로 엄청 느리게 읽는 친구들도 있고 날라가면서 읽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날라가면서 읽으면 안 돼. 그럼 조건을 놓쳐요. 조건 놓치면 문제는 절대 안 풀려요. 이상한 답을 찍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끊어가면서 대신에 두 번, 세 번 읽지 않게끔 한 번에 잘 읽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그 두 번째 지문이랑 세 번째 지문에서 오답률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1에서 3번 봐봐. 자,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의 일부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지문 잠깐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문단에서 여권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라고 하면서 네 번째 줄에 여권은 뭔지, 여권에 발급받으려면 뭘 준비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 순서를 안내하네. 이런 순서를 안내하는 거, 이런 건 시험에서 잘 물어보니까 이거 순서 안내하네? 체크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해. 여권이 뭔지 아시나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줄에 이거 잘 봐. 자, 여행할 나라로부터 받는 입국 허가증을 여권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과 헷갈릴 수 있는 다른 개념을 끌어들였지. 이러면 시험에 나와요. 이건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A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A라는 개념과 헷갈릴만한 혹은 A라는 개념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념을 끌어들여요. 그럼 이걸 물어봐요. 이 B를 물어봐요. 이렇게 비교대조로 물어볼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역시나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 선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비자와 여권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단락이었어요. 세 번째 단락 가면 여권을 신청하려면 사진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 찍을 때 정면 보고 얼굴 전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의점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 문단 보면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쫙쫙쫙 열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 아직 이 밑에 부분에 조금 정보량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단에서도 한 가지 유용한 정보를 더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유용한 정보 팁 하나 주고 마무리가 되는 자 그러한 발표 지문이었어요. 자, 1번 봐봐.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계획 적절하지 않은 거. 이 학생 계획이 이게 말하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발표 전략, 이건 발표니까 발표 전략이라 하는 거고 말하기 전략, 말하기 계획, 다양한 표현으로 출제가 되는데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보통 1번 자리에 많이 나와요. 자, 보면 2번이 지금 틀렸죠.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의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이렇다 할 자료를 제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됐지?